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예, 안녕하세요. 저 성장기업 분석팀 박재리라고 하고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엔지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입니다. 일단 그 스팟노트라는 이 개념은 그 단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, 그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예, 엔지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또 이슈가 있으면은 스팟노트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 간단하게 일단 그 기업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, 동사는 지금 현재 커넥티드카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. 근데 이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그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, 이 주요 제품이 동사가 약간 내비게이션 쪽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 2019년 말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전장 쪽이 68%고 솔루션 26%, 어플리케이션 6%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커넥티드카 시장이 지금 확대됨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차량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, 이와 같은 그 증가세는 향후에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 전장 쪽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전장 쪽이 아무래도 타 그 사업 부분보다는 마진이 좋은데, 동사가 그 외형 성장과 동시에 마진율 개선까지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수주 현황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, 그 동사가 2019년도부터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발생을 하였고, 2017년도에 일본 그 완성차 업체 향으로 동사가 연간 110만 대 정도 수주받은 게 있는데, 이게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. 이 올해부터는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이 수주 매출이 온기로 인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현재에도 이 일본 완성차 업체 향 이외에도 지금 영국의 그 스포츠카 업체랑 지금 내비게이션 솔루션 지금 그 논의 중에 있고, 국내 완성차 업체랑도 지금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솔루션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수주받았던 일본 완성차 업체 향하고 지금 OTA 솔루션이 지금은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 차량에 한해서 납품을 하는데, 이게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진행 중이고,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좀 딜레이된 면이 있는데, 빠르면은 하반기에 좀 가시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친 게 그 멜콘이라는 자회사의 지분을 양수한 겁니다. 그 멜콘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작년에 그 양수금의 약 3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그 50.89%의 지분을 인수를 하였고, 그 멜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THC라는 장비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공정 내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그 제어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THC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비상장사 하나, 이 두 업체가 있는데, 동사가 점유율을 거의 한 전방 업체인 그 종합 반도체 업체 향으로 90%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기수 주분을 고려했을 때 매출액 215억 원에 YOY 22.9% 성장, 영업이익 58억 원에 YOY 114.8% 성장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러한 그 멜콘의 호실적이 그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연결 반영됨에 따라서 올해 엔지스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,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사가 작년에는 매출액 13억 원에 적자 3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, 올해 1분기는 매출액 한 11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 정도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고, 그 실적 개선의 그 요인이 두 가지인데,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멜콘 지분 양수에 따른 그 자회사 편입 효과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수주분이 매출 인식되면서 본업도 좀 성장세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본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적자가 13억 정도였는데 올해 7억까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,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본업은 BEP고, 그리고 멜코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 58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을 봤을 때도 그 동사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65억 원으로 YOY 320%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사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올해 제 예상 추정치 실적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500억 정도로
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5,600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이 올해 거의 한 1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10배 초반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, 동사의 본업인 그 자율주행 관련한 업체들이 거의 한 20배 중반에서 30배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한 면을 고려했을 때 동사의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PER 10배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싸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, 추가적으로 또 지금 자율주행 업체 중에서 동사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동사처럼 지금 흑자 내는 업체들이 많이 없는데,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부터 지금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여줌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그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그 이상 업데이트를 마치겠고요. 앞으로도 향후에 또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업데이트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었습니다.